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고리란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휴고 시리즈 재림과 휴고 시리즈 10탄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거울이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런데 예,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그 음란한 도시였죠. 남색하는 예, 그러니까 다른 색을 쫓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색은 곧 동생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제가 동성애자가 될 뻔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자를 보면 굉장히 극렬한 마음이 듭니다. 동성애자들 보면 너무 불쌍하고 여러분 볼 때 제가 동성애 반대하니까 동성애자를 혐오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제 같고 또 저분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저 끊을 수 있는데 저들이 죄라고만 인정하면 어떻게든 돌아오려고 애쓸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저는 그분들을 미워한다거나 혐오한다거나 반대하는 것과 혐오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증하다 이것은 죄악이다 하니 이분들은 여러 가지 저처럼 그렇게 그 성추행을 당하거나 남자한테 그렇게 해서 동성애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가정이 유복한 애들이 다 가출을 하겠습니까? 집에 있어봐야 맨날 부모들이 싸우고 그냥 어려운 게 에이씨 나가버리. 그래서 집 나갔다가 먹고 살릴까 답답하니 예? 알바 있다고 그래서 이 알바가 뭔가 그냥 뭐 예? 한번 해보지 뭐 이래서 그냥 나중에 동성애자가 되고 또 나중에 AIDS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이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진실로 말해요. 저는 홍석천 씨도 너무 막 내가 그분을 뭐 미워하거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저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예, 개척주에 나와서 하는 분들 난 단 한 번도 그분들에게 대해서 내가 손가락질 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속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근데 한 가지 분노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 들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분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더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가라. 너희들은 아무 죄가 없다. 너희들이 모든 인권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나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마음을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동성애는 죄인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빠져나올 시도를 하죠. 담배 하루에 세가 피는 여기 집사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담배는 끊어질 죄다 바로 끊었습니다. 하루에 소주 세 병을 먹지 않으면 잠이 들지 못하고 하루에 담배 세가를 피는 분이 어떻게 담배와 술을 한 번에 끊어버리면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울에도 담배 피던 집사님 오늘 내가 그 집사님이 석유 사업을 했는데 교회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방 지나가면 계속 입에 담배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지나가면 나는 못 보자고 하죠. 이렇게 네. 그래야지 담배 끌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착하잖아. 여러분 생긴 것부터 착하게 생겼잖아요. 네? 어느 착하게 생겼어요. 그거 나는 못 보자고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어느새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발에 딱 발에다 놓고 딱 비비면 될 거 아니야. 요거 급하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집사님 사타구니 탄다 빨리 빼. 내가 그래 목사님 보셨어 이거? 아이고 뜨거워. 그래갖고 빼. 그러던 분이 또 그거를 끊었다가 또 못 끊었다가 또 끊었다가 못 끊었다가 강대일 사님 그러지? 에이 미안해 내가 그래 내가 끊어버린다 여보 내가 담배 피면 내가 술 한번 먹으면 내가 진짜 내 당신의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뒤에 아이씨 딱 한 잔만 먹
이래가지고 또 못 끊다. 근데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요 이겨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이겨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너희가 일주일 술을 끊어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주일도 끊을 수 있고 한 달도 끊을 수 있고 끝까지 끊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온바울은 뭐요? 잘 형님한테 잘 여기 코칭을 해줘. 하루에 소주 3병 담배 3갑을 어떻게 끊는지 고치를 해야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혼자 되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든 우리 강대현도 성공할 겁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박수 한번 쳐줘.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성애도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 성경이 가정이라 했고 하나님은 그건 제약 중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 동성애가 더 큰 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 음란한 지 다음에서 동성애자들이 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죄라 그 말이요. 에? 동성애는 큰 죄를 줬고 당신은 작게 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은 죄인데 동성애자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회개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양심이 신앙 양심이 있으니 잘못해놓고 주여 어떡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욕심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개라도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목사가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담대함을 얻고 이론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동성애가 더 큰 죄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 경고를 해줘야 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먹지 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야 돼? 목사가 선악과는 연구를 해보니까 바닐라 향이 나오고 씹으면 아삭거리고 먹으면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거시기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간단합니다. 먹지 마라. 이게 사랑입니다. 먹는 날은 죽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뭘, 나는 동성애자가 될 뻔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그분한테 긍휼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에?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나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혐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혐오한 사람은 뭘 누군가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개새끼라도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동성애 쪽으로 기울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겠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경찰들 몇 분 계시네요. 아까 우리 그 젊은 경찰 여기 검단에 계신 우리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 누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담임 목사를 자기가 수갑채 대고 와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경찰서고 저 신고 들어왔습니다. 아무교회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데 체포해 오시죠. 그러면 출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같이 가시죠. 근데 내가 기독교인 아니면 괜찮은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것도 목사님이 무슨 이상한 짓거리 한 것도 아니고 뭐 성경을 하나 읽고 에? 성경대로 말한 것 뿐인데 내가 그걸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얼마 전에 그 우리 교단에서 이게 동성애 정책을 이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이제 성경은 분명히 가정한 일이라고 성경 한 구절 읽었어요. 신고가 들어가니 경찰이 체포해 갔죠. 경찰 조사과에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존경,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작은 교회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무슨 죄인처럼 끌려와가지고 계시니까 그 경찰이 크리스찬인 거야.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실수했다고만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대충 벌금으로 때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인정해버리면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못합니다. 목사의 양심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형을 사는 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1년 형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에 있었던 일입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 그 한 목사님이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교회 목사가 갑자기 설교, 동성에 대한 설교도 아니며 그냥 예수의 은혜 받으라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들어오니까 거기 앉아 형제, 동성애 죄지 왜 그래? 이러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끝냈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녹음해가지고 벌써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가 이제 이 목사님이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그 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알았으니까 안 넘어가야지. 여지없이 자기 교회에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유인 수단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융통성을 발휘한 거예요. 동성애 죄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800명 교인 중에 15명 낳고 다 다가갔어. 우리 목사님 가짜다 이거야. 800명 그 미국도 교회가 800명 엄청 큰 교회입니다. 다 떠나고 15명 남았답니다. 이런 일이 벌어. 그러니까 죄라고 해도 어려움 당하고 죄가 아니라고 해도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계속 무너져 내버리는 거예요. 예? 이 차별금지법 하나가, 예? 살인자는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 밝히 말하고 있는 동성애의 죄라고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역차별 인권이라는 특권을, 특권의식을 주는 법이, 예? 만들어서 그냥 비판도 하고 옹호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옹호할 사람은 옹호하라 이거죠. 비판할 사람은 비판하고 그리고 또 도울 사람 돕고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그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럽에서 실제로 했기 때문에 이게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 나라도 이거 기독교를 부셔버리면 효과가 있겠다. 나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Once more declare. President once more declare. 예?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한번 선포했다. Traditional Christian,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적 기독교는 enemies of the state, 미국의 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에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대로 말했다가 그 나라의 적이 돼버린.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나라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적이 돼야 됩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유럽에서 2001년도에 최초로 네덜란드에서 동성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이제 일부 다체제도 인정을 하게 됐고 동물과의 결혼부터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에 벨기에가 통과돼서 오늘 벨기에 사업하시는 분인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더만 우리 교회 오셨더만요. 예, 벨기에에 예, 그거 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늘 그렇게 만난? 벨기에 유럽 쪽이 여기 다 북유럽입니다.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예, 이쪽이 아주 가장 먼저 예, 그 이 정말 복지도 잘 된 나라거든요. 예, 합법화 되고 21번째로 미국이 2015년에 동성결혼 합법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얼마 됐죠? 2015년 오바마 때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고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사회도 붕괴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윤리가 붕괴되버립니다. 덴마크는 덴마크의 수의사가 하는 얘기인데 자기한테 오는 그 애완견들 견들이 17%가 인간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예 매춘, 동물 매춘하는 장소가 있고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법, 동성혼인법이 통과되면서 성윤리가 그대로 무너져서 거기서 머물잖아요. 인간은 더 자극적이고
더 타락의 길로 가요. 그래서 이제 소아성애자, 친족성애자, 그 다음에 동물성애자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단체의 그가 낙태 단체, 낙태를 요구하는 단체 임원이 아이의 장기를 300달러, 아 30달러에 에서 100달러까지 파는 그런 그 일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나라가 발탁 돼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를 영국에서는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1만 5천 명의 그 낙태 아이를 뗄감으로 뗐습니다. 난방용 뗄감으로. 그러니까 생명 윤리가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 생명 윤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것은 역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목사님들은 조롱을 받습니다. 미국 교회 대문에 막 이런 그 현관에 막 에?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동생의 영원하라 막 이런 막 문구가 막 라카로 막 써져 있고, 예,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막 이런 낙서들, 그리고 결혼 줄의 거부 등. 을 통해서 목사들이 계속 줄줄이 감옥에 가게 되고 아니면 법정 싸움을 해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 등 지금 목회자들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영국의 맥 알파인 목사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예, 그 성경 구절을 읽었다는 것 때문에 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것을 빼고 읽어야 되는데 차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읽었다는 것 때문에 예, 잡혀가서 형사처벌을 받아.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차별금지법이 올라왔습니다. 8번 올라왔지만 한국교회가 막아냈습니다. 한국교회가 반대하니까 일단은 예, 이게 막혀졌습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우리는 동성애 찬성한다고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나름 이제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적이다라는 예? 특별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슬금슬금 올라올 것입니다. 네이버에 아마 검색어에도 올라올 것입니다. 예, 혐오론자들. 예. 그러니까 착시현상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영국교회는 몇몇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퍼블릭 플레이스로 나오라. 한 번만 싸워달라. 동성애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한 번만 퍼블릭 공간으로 나와달라.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침묵했고 모든 목사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때 그 법안은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제국, 그 어마어마한 90%가 넘는 기독교회 예, 그 기독교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1%로 2%의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재가 아까 서울교회 끝나고 나서 뒤쪽에 앉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인사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나가는데 목사님 나를 불러요. 어 승재야 반갑다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뭐 이 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데? 그랬더니 인간의 문명의 멸망은 악한 자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악한 자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사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요 내가 좀 되게 미안했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통과됐다는 얘기는 이미 들었지요. 그 반대 집회를 해서 모이라고 하는데 난 경기도 사람, 경기도에 지금 소속된 교회인데 내가 못 갔습니다. 되게 미안한 거예요. 예, 거기서 내가 한 명이라도 가서 목소리를 높여주는 게 맞는데 나는 행동하지 못한 목사구나. 영국교회 목사들처럼 침묵하는 목사구나. 그게 잘 되겠지. 뭐 누군가는 막아주겠지. 뭐 이렇게 대단한 영국교회가 무너지게 하겠어? 그까지 것도 설마 그게 통과된다고 하자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온 소독이니 불법 소독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별금지법이 통과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이 일단은 모멸을 당합니다. 성경이 일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불법 서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 서적으로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취급을 받고 되고 착시 영광을 느껴서 젊은이들이 성경을 혐오하게 된다는 말이죠. 역차별된다는 것입니다.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역차별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살인자는 잘못이라고 할 때는 차별이라고 안 하고 왜 동성애만 유일하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하냐는 것이 국민의 정신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소광성 목사님이 반동성애 운동 그 위원장인데 그분이 6가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권이 아니다. 오히려 특권을 주려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국민 복원에 절대 해가 된다. 정신병 그리고 우울증, 자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에이즈들이 젊은이들이 26배나 급속하게 이렇게 증가되는데도 국민 복원 예방은 전혀 어떤 초점왕도 없다 이거야. 예, 담배는 그렇게 해롭다고 담배값에 써놓으면서 왜 이 에이즈가 해롭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이들 내가 중학생들 다 물어봤어요. 너 이 얘기 처음 들었냐? 누구한테 들은 적 있냐? 목사님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는데. 가출 청소년 15.4%가 지금 바텀 알바 여자 역할을 하는 학문 선교 여자 역할을 하는 바텀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무방지로 지금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는데 예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방을 우리 교회 애들은 목사라서 통해 부모를 통해 들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는 알겠지만 누가 그걸 알겠냐고 학교에서 얘기 오늘 학교 선생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목사님 저는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선천적이 아니네요. 내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이해가 되네요. 왜 목사님들이 반대하고 이따가 그 부분은 또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창조 질서에도 절대 어긋난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젠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자기 섹스에 표시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냐, 메일이냐, 비메일이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51가지, 또 어디는 72가지. 뭐 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남자와 여자 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렇게 어떻게 많은 성이 나올까요? 젠더가 그건 진짜 바벨론의 금잔에 포도주를 마시고 세계가 미쳤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에레미야 51장 6절로 7절에 미쳤다 이거야. 바벨론의 음료에 금잔을 금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사들 그리스도니 미쳐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림받기 위하여 제가 아침에도 말씀했는데 제가 이것을 내가 동성애자였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런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에 있었다면 근데 너무 고마운 것은 제가 리서치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WCC에 가입된 교단들도 동성애만큼은 무조건 반대예요. 입장이 기장층만 약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통합측도 마찬가지고 완전 반대 입장을 취해주고 그래서 이 싸움은 해볼 만하다. 아직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그 미국이나 유럽의 목사들만큼 정신이 흐리멍텅하지 않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에 제가 우리 백석 교단의 입장을 제가 칼럼에 얹어놨습니다. 잠시 볼까요? 김하영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동성애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교회가
속한 예수교 장로의 백석 교단의 입장을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칼럼에 아래 내용을 붙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 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며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설계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되고 그리고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 합헌, 동성 혼인법을 통과하면 이제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돼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조광수 같은 그 한 20살 어린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소송을 걸어놨잖아요. 우리나라에 혼인 신고를 하게 달라. 근데 그분들이 패한 이유가 헌법에 남자와 여자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법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헌안에 이 법을 고치는 개헌이 올라왔습니다. 예.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이 고쳐져야 결혼이 가능하잖아요.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개헌하겠다라고 지금 기초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완성하신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사회가 붕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지으셔서 남자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동성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남자와 동침하는 일을 가증한 일로 보고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동성애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그러므로 성경은 동성애를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동성애는 하나님의 금하신 범죄입니다. 백석교단은 동성애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성교적 관점의 동성애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동성애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어 탈동성애자로서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목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하고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람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적대하는 마음이나 혐오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나는 감사하고 네, 분명하게 선을 그었대. 그러나 이들도 성교적 대상이며 이를 또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범하는 음란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동성 행위가 어떤 게 더 크고 덕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대개 통합 측, 고신 측, 합심 측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들이 비슷한 내용의 동성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교단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게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WCC에 가입한 모든 교단들이 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온다면 이건 상당히 어려울 텐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들이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들에게도 지지를 표하는 바이고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인구가 줄어들 뿐만 지금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거의 이제 뭐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죠. 예. 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성경이 반대하고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국민보건, 창조질서, 미래사회, 법정신, 성경의 지진에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원장으로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요, 항체요, 저항인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소광성 목사가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면서도 동성애를 반대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동성애자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 그들을 그 어떤 뭐 그 막 혐오자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했다는 반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기독교인들은 표로 심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이름을 올리는 게 두려워해져야 돼요. 그 법안을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 법안에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적극 동의한다는 얘기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기독교인이 반드시 심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 누구건 간에 기독교인들은 이것만큼은 사소한다는 마음이 들면 두려워서 이거 법안을 못 올리는 거예요. 8번째 올라왔지만 또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법안을 올리는가 똑똑히 보고 심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미국은 보수 의원들도 동성애 적극 참여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막 조롱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네덜란드 전에 한번 봤잖아요. 네덜란드 법안 통과할 때 반대하는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사 표현하니까 막 그 여당 막 야당 할 것도 없어 하나같이 손가락 지나면서 막 웃기도 하고 막 조롱했어요. 그리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여당 야당 없어요. 다 반 왜냐하면 자기 표에 도움이 되거든. 지금은 찬성해야 도움이 될지 반대해야 도움이 될지 나름대로 주판을 터져 어느 당이나. 그러나 나중에 대세가 확 기울으면 여당 야당 없어요. 전부 다 동성애를 옹호할 겁니다. 오직 기독교만 또 소수의 목사들만. 그러면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나는 조롱받을 각오가 돼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찾아온다면 최고의 사랑으로 그를 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혐오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안수기도도 받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최고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할 겁니다. 아마 이런 유튜브 올라오면 나에게 섭섭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동성애자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나 평상시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나 제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내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는지 알 거예요. 눈물로 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 기독교인들이 누가 누구를 처벌한다고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법안에는 이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분명히 법안에 올라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진짜 나쁜 놈들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처벌한다고 그런 차별화 만드는 상 만들겠다는데 뭘 반대하고 자빠했냐고 이러면 누가 보러 봐도 기독교인은 편협하고 적이죠. 그렇게 역차별을 만드는 법을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느 시대의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 성경을 적대하는 시대가 있었느냐 이 말이. 성경 자체가 그것도 전부 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몇몇 구절은 절대로 읽어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는 금기사항으로 보는 만드는 법이 어디냐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요. 그래서 그 종권, 임금들도 음행하고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포도지치에 미쳤도다 이에요. 미쳐버린 상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음녀의 독재지한 마지막 배도입니다. 마지막 배도입니다. 이 배도에서 여러분의 한 라인으로 갔다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분은 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들이 배도가 있습니다. 지미 카타가 배도했다니까요. 동성애 옹호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저기 저 책 잘 쓰는 그 성경 유진 피터슨도 동성애 옹호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존경받는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성경 그 무슨 메시지 성경을 만들어서 얼마나 근데 동성애 적극적인 동성애자가 돼버려. 예, 이건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저기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유명하고 인자하고 대단한 학식인 사람이,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지지하면 뭐 어쩌겠어, 나도 지지해서 뭔 일 있겠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한 훌륭한 분들이 그걸 지지로 하면 성도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목사에 뭐 별 볼 일 없지만 그렇게 지지받고 훌륭하고 교회도 크게 성장시키고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다 하나님 말씀도 다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기에, 예, 이렇게 몰고 가면 어떤 성도가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훌륭한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나같이 안 훌륭한 목사야 뭐 별로 없지만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크게 교회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사역했으면서 왜 노후에, 왜 그 나이 먹고 그렇게 대단한 교회를 이루었으면서 왜 마지막에 그렇게 배도하는 것입니까? WCC에 그렇게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거기를 참여했단 말이에요. 에? 이것은 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조심하라는 복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 비대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염암소 원장 7만 명의 에이즈 환자를 치료한 염암소 원장이 그 몇 가지 부탁을 한 겁니다. 공공장소의 비대는 완전히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 여관에서도 그리고 모텔 이런 데서도 비대를, 나는 비대는 몰랐어요. 그냥 이거 수도꼭지만 이거, 예, 이거 양치 안 하면 된다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요즘 뭐 있죠, 이거 있죠, 뭐지 그 커피포트. 우린 저는 여행하면 가지고 다닙니다. 그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요즘 사람들이 그 팬티 빨고 막 양발 빨고 그럽니다.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취급을 아예 쓰지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그거는 그 이거 밸브 빼가지고 센조이라는 그 항문 청소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성애자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일 거기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오염돼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대가 문제입니다. 그 비대가 이거를 그 에이즈가 많은 그거를 막 이렇게 쏴대면 그게 노즐에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문 질환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항문 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 비대에 맞으면 그대로 정확하게 그 에이즈균이 세포를 파고들고 혈관으로 침투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참 좋다 이런 것도 배우고, 그지? 예, 비대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치컵 가지고 다니거나 그 실내에 있는 컵을 가지고 화장실에 놓고 반드시 사용하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정말 그 이런 그 조심을 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1978년도에 동성애는 성중독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없는 시대, 예, 1970년도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43%가 성파트너를 500명 이상, 통계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상대하는 사람은 500명 이상.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성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그 잭트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어플, 동성애 어플 보면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 어플을 깔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어플이 있으면 동성애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 그래서 우리 저기, 예? 우리 딸들 가진 사람들은 남자 동성애자 에이즈 빠진다는 걱정 안 했는데 갑자기 또 걱정이 생겼죠. 예? 그래서 동성애자 애가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예, 딸한테 에이즈를 퍼뜨리는 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자인지 아닌지 어플로, 동성애자들은 그 어플로 사람을 찾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플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는데 어떻게 500명씩 파트너를 가지고 있냐.
이거는 성 중독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의 가정을 이루면 전부 다 이혼합니다. 거의 얼마 안 가서 이혼한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하는데 입양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동성애자가 된답니다. 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아름답고 동성애는 어떻게 한다 막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학습으로 해서 입양된 아이들은 그냥 입양돼가지고 또 동성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순리가 아닌데 제가 이제 해머라는 사람 이제 아침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1993년도에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하는 DNA를 갖고 태어났다. 이게 이제 많은 이제 거짓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가 1993년도 미국의 해머 연구팀이 동성애자들의 염색체를 분석했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했고 유전자가 XQ28이 동성애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머 역시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인 해머가 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XQ28이 동성애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이 연구 결과에 떠들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아하 그렇구나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와 감정에 상관없이 운명적으로밖에 동성애할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이 인식이 전 세계 사람이 심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6년 뒤에 1999년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 연구팀이 해머보다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가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 그 해머 박사의 연구한 결과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고 그 연구팀은 XQ28은 동성애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그 해머 박사까지 함께 당신이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들어와라. 그래서 연구팀이 더 크게 꾸려졌습니다. 해머 박사, 동성애자인 해머 박사도 함께 이 연구까지 포함한 연구가 돼서 그 동성애 유전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관계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머 박사가 이제 내가 했던 것은 이제 잘못된 겁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선천적인 유전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후천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너무 많은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리핀 자주 가는데 가보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거의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 연구해봤더니 연구팀들이 연구해보니까 1억이 인구가 있는데 1200만 명이 해외 노동자로 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정이 남편이 안에 있거나 아내가 또 안에 있거나 밖으로 다 해외로 나가 싱가포르, 한국, 중국 이런 게 전 세계로 나가 있어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영어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나 인기가 좋습니다. 영어를 하니까 가정부로 쓰면서 자식들을 영어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필리핀 가정부들은 웰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이쪽에 두바이 쪽에 필리핀 사람 워마이 가 있어요. 영어 잘하죠. 그 다음에 친절하죠. 그리고 일 잘하죠. 부지런하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 아빠 밑에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성에만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톰보이, 톰보이 레즈비어 막 모자 쓰고 이렇게 힙합에서는 남자 같은 여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엄마님 밑에만 있는 빠끌라라는 여성성을 갖게 돼서 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후천적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막 부추기고 이제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누구도 이제 반대를 못 하니까 막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되면 급속하게 동성애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숨어 있던 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성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동성애가 되는 수가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제가 제 강의가 얼마나 충분하겠습니까만은 여기 이제 염한석 원장과 또 김지현 약사 이 두 분이 예, 테러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거의 뭐 염한석 원장 같은 경우는 7만 명의 그 7만 번의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도 동성애자들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자녀들까지 죽이겠다 우리가 문자들이 계속 오니까 그 부인하고 자녀들은 해외로 공부하러 보내고 자기는 죽어도 좋다. 예, 그래서 저는 자기는 이 동성애자들을 그 탈동성애 시키면서 이거 위험을 알리고 이 나라의 동성애에서 위험해서 건져내야 한다. 목숨을 걸었어요. 예,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막 그 법안이 통과될 때는 막 머리까지 깎으면서 이걸 눈물 흘리면서 반대도 하고. 예,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의사들 존경받고 예? 그렇게 큰 병원의 원장이면 예? 어마어마한 병원 원장인데 그 병원 원장이면 존경받고 뭐 얼마든지 편안하게 예? 예, 해외여행 다니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예. 왜 그렇게 할까? 그 하나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 불심판의 거울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그러니까 막 불이 쏟아져 버렸어요. 예. 네, 그런데 마지막 불심판의 거울이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뭘 봐요? 아, 거울을 보면 아, 내가 예? 뭐 묻었구나. 예? 우리 거울 보면서 그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이 시대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시대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남색, 다른 색을 쫓는 이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 그 소돔의 지역에 소돔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배도는 뭐 어떻게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배도는 예, 동성의 이 파도와 함께 배도가 물려올 것이다. 어디까지 우리나라가 침몰할지 아니면 이것을 막아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나라가 막아낼 거다 이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자, 그 마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5분짜리 4분 50초짜리인가 영상인데요. CTS에서 탈동성애, 스탑 동성애라는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매년 6월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 나는 레스다! 나는 게이다! 자기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취향 존중은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들만의 축제 퀴어 문화 축제 한국교회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열리고 있다. 성경은 모든 다른 죄와 함께 음행과 간음과 도둑질과 술취함과 함께 죄의 목록으로 특별하게 동성애를 지정해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남자하고 동침하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동성애자들 보고 계속 동성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동성애 확산은 에이즈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014년 에이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남성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감염 경로 분석 결과 무려 99%가 성접촉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출 남학생 15.4%가 학문 알바, 바텀 알바를 성희롱 이제 일부러 한남당나 그런 이마만 하게 선명한 찐바이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축성이 되면은 방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는 곳이다. 호기심에 찐바 같다가 그냥 뭐 에이즈를 비롯해서 성병 그냥 조직 관련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동성애는 성중독이에요. 못 참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움직임은 학교의 교육 현장까지 파고들었다. 과거 보건과 교련 등의 교과서에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에이즈의 감염 경로 등이 상세하게 기술됐으나 2001년부터 인권을 이유로 모든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그 후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가 급격하게 늘었어. 왜냐하면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가르쳐줘요. 구강선교나 학문선교를 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공교육이 걸리는 겁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약자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론을 전환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동성애 지지자의 증가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근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소아성애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개념이냐면요. 다수자가 마치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 같은 갈등 구조로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죠.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적절한 개념이다. 동성애 확산을 막지 못한 영국의 현재 모습을 통해 한국의 미래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967년 동성애 합법화, 동성부부 권리 인정, 평등법 국회 통과. 영국에서는 아무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 You must heed the warning. My nation has turned her back on God. It's because the church was not speaking in the public space. That if you lose the battle in your nation on these issues, as we have done in Great Britain, then you will lose the gospel in this nation. So as you fight these battles in these days in South Korea, please remember your civilization is at stake. 성경의 진리와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는 동성애의 확산. 동성애가 불러올 처참한 결과는 사회와 가정의 파괴, 그리고 한국교회의 훼손일 것이다. CTS는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사실 보도와 특별 대담,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 다큐멘터리 제작, 동성애 스탑 토크 콘서트, 동성애 스탑 대국민 캠페인 진행, 동성애 치유학교 등 동성애의 실체와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동성혼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맞서고 있는 CTS가 이 거룩한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동역할 때이다. 그 처음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한 김연아 목사님이 나오시죠. 그분은 동성애자였습니다. 탈동성애한 동성애자이셨는데, 예, 아마 전라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한다는 걸 엄마가 알고 나서, 아들 모시기, 아들이 동성애가 뭔가 그 진짜로 한단가 물어보는 거죠. 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은 말이요, 오빠요, 오빠, 네 죄가 아니요. 예제란 말이요. 그리고 가슴을 한번 치더니 집에 가서 자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연아 이분이 너무 큰 죄책감에 내가 어머니를 죽였구나. 그러다가 어떤 분의 신앙에 제의를 받고, 예, 기독교에 귀하고 탈동성에 의해서 내 목숨을 버리자. 동성애자들 위해 살자. 그래가지고 탈동성애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상담해주고, 당신도 빠져나올 수 있다. 나도 동성애자였지 않냐. 나오자. 교회는 이렇게 CTS처럼 반대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도 하고, 그들을 품는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고, 마귀에 속아서 동성애를 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샤론이를 맨 앞에 앉혀놓고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하루나 내일 아빠가 중요한 강의 할 거야. 너 맨 앞자리에서 내 설교 들어줘야 돼. 왜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주일 내내 이런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의 안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걸 잘 못해요. 컴퓨터를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통계도 탁탁 올려가지고 하면 좀 더 이해 쉽게 제가 강의를 할 텐데 그래도 제가 이제 예, 이런 정보 자체가 가짜 뉴스만 안 되니까 예, 진짜 정보해야 되니까 계속 열람하고 여기저기 예, 질병관리 홈페이지도 가보고 예? 또 이런 데이터가 정확한지도 보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예, 삶의 창조자 너의 참된 아버지 그분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예, 내가 우리 샤론이 둘이 교회 오면서 내가 앞 손을 내밀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너의 삶을 내가 창조주인 아버지께 맡긴다. 내가 언제나 따라다녀서 이 딸을 보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너무나 더 정말 치열한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 운동에 절대적인 반대에 일에 써야 될 것이고 또 한편 이분들을 사랑하고 또 품는 일을 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론 확산하는 거 일단 손가락 움직여서 동의하고 반대하고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그래서 아마 경기도 송평든 조례안 반대는 다시 철회하라. 이걸 철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지금 우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하거든요. 이제 미국은 37개 주가 동성 혼인법이 통과됐고 12개 주 그다음에 12개인가 거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마다 지역에가 있는 거예요. 텍사스 같은 기독교 강한 데는 엄두도 못 내거든요.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천이 기독교 가장 강한 곳인데 이번에 어제 철학금지법 케어축제 했다대요. 케어축제 뭐 성공했다고 그러던데 작년에 실패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반대 엄청나게 저항했습니다. 목사들이 막 차에 막 밑바닥에 막 끌려가고 막 사고 나고 막 귀가 잘리고 막 이러면서도 예, 그 케어축제를 반대한 걸 무산시켰는데 그 축제를 이번에는 아마 경찰들이 대거 동원해서 아예 불의를 확 시켜가지고 아마 성공한 걸로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원이도 엄마 손잡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 저기 우리 그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가원이가 4학년인가요? 3학년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영재입니다. 근데 역사에 얘기를 하는데 성인 대학원생보다 더 역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가원이하고 이런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워낙 책을 읽어보면 그냥 이게 그냥 스캔을 해버리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 스캔 돼버려요. 너무 똑똑한 애인데 이제 엄마가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꼭 들어라 해서 전년에 꼭 데리고 나오는데요. 우리 이 일에 제가 그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때로는 이게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이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진심을 알기 때문에 아마 제 설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바벨론의 음모가 대단한지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무너졌고 이제 바람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딱 서 있는데 얼만큼 믿음의 국회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예, 시험대에 올랐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막고 그리고 현재의 동성애자들을 품고 탈동성애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차 또 이렇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예, 그런 법안이 또 뭐더라 그것도 또 맞고 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예, 교회마다 다 안수집사들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럼 목사님들이 1대1로 만나서 불러가지고 사장님이 좀 들어오시오. 어? 장로님 잠깐 들어오세요. 이 일만큼은 하나님 당신을 이 자리에 넣은 것은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불러서 국회의원들만 기독교 국회의원들만 여당이 여당은 소용없어. 자기 교회에 나오는 국회의원들만 불러서 다임 목사가 그렇게 정말 이것만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켜주시오라고 한다면 이거 어려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안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배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